사실 발기부전의 가장 큰 원인을 들라 그러면 그 안에 혈관이 망가진 겁니다. 그 어떻게 망가질까? 여러분들 고지혈증 아시죠?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이 주범인 겁니다. 여러분들 심장마비, 심근경색, 동맥경화증 이런 얘기들 많이 듣죠? 말 그대로 동맥혈관이 딱딱하게 굳는 겁니다. 왜냐? 콜레스테롤이 거기 침착해갖고 혈관이라는 건 말랑말랑해갖고 어떤 그 호수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굳어버리고 안에 내벽에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딱딱 달라붙으니까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심장에는 어느 혈관인가 맥혀버리면 우리가 심근경색이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재미난 거는 심장에 있는 혈관의 직경이 3 내지 5mm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게 맥히면 그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꽂혀 있는 혈관도 똑같습니다. 꽂혀 있는 혈관은 1mm에 지나지 않아요. 어떤 게더 쉽게 맥히겠어요? 심장에 있는 혈관이 쉽게 맥힐까요? 꽂혀 있는 혈관이 쉽게 맥힐까요? 당연히 1mm짜리 꽂혀 있는 혈관이 더 빨리 맥히겠죠. 그래서 그런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들은 발기장애가 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런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심장에 끼어갖고 심장의 증상을 나타내기 전에 먼저 꽂혀서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지혈증도 있고 아니면은 고지혈증이 없더라도 발기장애가 있는 경우 저희 병원에 발기가 안 돼요라고 찾아오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피 검사를 해보면은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굉장히 높은 거를 저희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그런 얘기예요. 선생님은 3 내지 5년 뒤에 그 어떤 심근경색, 심장 질환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콜레스테롤 조절을 하세요라는 얘기를 많이 드려요. 그만큼 고지혈증은 성기능 장애, 발기 장애를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추 잘안 쓰세요? 일단 비뇨기과에 가셔 갖고 피 검사부터 하세요.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